문제는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 넓은 부위를 자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장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흉터가 절개창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죠. 안녕하세요. 단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자, 오늘은 그 거상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요즘에 많이 하는 미니 거상에 대해서도 한번 그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 거상술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미니 거상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는 맥스라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미니 거상처럼 아주 작은 절개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워낙 성형이 발달하고 굉장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법을 자꾸 개발하고 그 수술법을 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만드는 가운데 탄생한 게 미니 거상이라는 그런 용어인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이제 다른 병원들 홈페이지를 쭉 보다 보면은 미니 거상 그 절개가 굉장히 조그만해요. 말하자면 이제 머리카락 속만 절개를 하는 거죠. 바깥으로 나오면 흉이 보일까봐 이 머리카락 속들만 절개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도 많이 예전에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카락 속만 절개를 해가지고는 이 먼 이쪽 부분, 이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피부를 좀 잘라냈다고 이 밑에까지 많이 좋아질 건가? 그러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를 잘라내고 피부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상대적으로 넓은 부위를 의사 선생님께서 자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 넓은 부위를 자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장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흉터가 절개창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죠. 넓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머리가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구멍이 나게 됩니다. 상당 부분이 흉으로 바뀌게 되죠.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땜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조금 자르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정도 그 좋아지게 되려면 약간의 희생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니 거상의 경우는 그만큼 작은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하게 또 효과를 내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흉터도 줄이고 또 효과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속만 절개해서 효과를 내려는 그런 미니 거상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를 여기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미니 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